테슬라가 상하이에서 10월 전기차 재고를 역대 가장 빠른 속도로 추가한 것으로 자료가 나타났습니다. 테슬라는 지난 10월에 상하이에서 모델 3와 모델 Y를 87,706대 생산했는데요. 예상치는 71,704대를 납품하면서 정말 숫자가 많아가지고 지금 좀 헷갈리는데 네. 다시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10월 상하이에서 모델 3와 Y는 87,706대 생산했는데 그중에서 71,704대 납품했고요. 재고가 만 대가 조금 넘게 남았습니다. 테슬라가 2019년 말에 상하이 기가팩토리를 오픈한 이후로 이 생산과 판매의 격차가 최대로 벌어진 수치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테슬라의 재고량은 물론이고 다른 양산차 업체들에 비해서 이 재고량이 낮은 수준인데요. 하지만 이 재고가 쌓인다는 것 자체가 업계의 다운사이클을 나타낸다는 지적 나오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는 지난달 테슬라의 제2의 시장인 중국이 불황에 빠졌다는 표현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IMF 역시 올해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지난해 8.1%보다 낮아진 3.2%에 그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러블리데이님이 재고를 추가해 재고가 늘어났단 거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10월에 이제 상하이 기가팩토리를 돌리면서 생산한 물량이 있을 거고 네. 인도한 물량이 있을 건데 생산은 8만 7천여 대를 했는데 인도한 양이 지금 7만 1천여 대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1만 6천여 대가 사실 재고로 남아있다라는 거죠. 아, 네. 그만큼 지금 현재 사이클이 조금 바뀌어가고 있다라고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 실제 자동차 업계에서 그동안 사실은 우리나라의 차 뭐 대표적인 이제 현차 기차 같은 경우도 워낙 잘 팔려서 인센티브를 많이 안 줬어요. 근데 네. 최근에 다시 인센티브가 조금씩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즉 자동차를 팔면 인센티브를 많이 줘서 야 많이 팔게 해줘 팔게 해줘라고 하는데 그동안에는 사실은 우리가 전기차 같은 거 한번 살려면 엄청 기다리고 테슬라 야 테슬라 언제 오니라고 이렇게 매번 고민을 했는데 중국에서는 이제 남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만큼 네. 지금 현재는 사이클이 조금씩 꺾여가고 있다. 최근에 그 단적으로 우리 중고차 시장에 보면 중고차 가격도 계속해서 올라갔었잖아요. 근데 네. 이거마저도 지금 현재 꺾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중고차 가격 같은 경우도 밑으로 조금씩 내려오면서 실제 업황이나 모든 경기 침체가 조금씩 오고 있는 거 아니야라는 이런 고민이 하나씩 들고 있다라는 얘기 드리겠습니다. 네, 중국에서 사실 상하이 기가팩토리가 리드타임이 가장 짧고 그렇습니다. 또 중국에 우선적으로 물량을 풀게 돼 있는데 지금 테슬라 생산한 만큼 팔리지 않는다라는 부분들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다운사이클에 대한 우려감을 계속해서 키우고 있습니다. 네. 테슬라 지금 주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네, 테슬라 주가 살펴보면요. 현재 테슬라 프리마켓에서 주가 0.17% 정도 소폭 상승 중입니다. 191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테슬라 지금 주가 자체는 보합선에서 크게 타격을 입지는 않은 네. 상황입니다. 그리고 사실 뭐 IMF도 중국의 성장률을 계속 네. 하향했다라고 이야기를 또 해줬지만 중국 내에서 지금 워낙에 경기가 좀 안 좋기 때문에 이런 상황들을 또 반영해서 좀 참고해서 해석해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실제 뭐 중국이 최근에 시장에 완전 좀 급등락을 어떻게 보면 이끌었습니다. 왜? 계속해서 우리가 야 제로 코로나 계속해서 써 이렇게 얘기하는데 한쪽에서 스물스물 뭐 나왔죠? 야 이제 풀어줄 거야 걱정하지 마 네. 금방 풀 거야 라고 이렇게 얘기를 슬며시 하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현재 시장 야 이거 중국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대 라는 이런 기대감 때문에 시장이 선반영을 막 해줬어요. 근데 따지고 봤더니 아직까지 여전히 중국 시장은 좋지 않았다라는 이런 게 수치로 계속해서 밝혀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시진핑 주석이 산 연임이 되면서 야 이제 경제적으로 돌려줄 거야 했는데 아직까지는 공식적인 발표는 나오고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가 해드리겠습니다. 네, 중국 관련 이슈들도 계속 뭐 매일매일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네. 좀 확정적인 상황은 없다라고 정리해볼 수 있겠고요. 계속해서 오늘 테슬라 재고가 쌓이고 있다라는 이슈에 또 추가해서 머스크 테슬라 주식을 또 매각했다라는 네. 소식이 나왔습니다. 네, 맞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 주식 39억 5천만 달러 어치를 매각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지난해
11월부터 약 360억 달러의 주식을 판 것으로 현재까지 집계가 되고 있는데요. 이로써 일론 머스크가 보유한 테슬라의 지분은 이제 14%로 줄어들게 됐다고 합니다. 로이터 통신의 계산에 따르면 이 머스크는 트위터의 인수 자금 조달을 위해서 20억에서 30억 달러 정도는 아직까지도 추가 조달을 해야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머스크가 사실 8월 이후에 나는 테슬라 주식 팔지 않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말을 바꿨네요. 네. 근데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돈을 마련해야 되잖아. 그렇죠. 실제로 지금 무슨 얘기까지 나오냐면 결국은 트위터를 가져갔는데 어떻게 할 거다라는 이런 이야기가 하나씩 하나씩 나오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돈이 많은 아저씨입니다. 그런데 뭐 어떻게 해야 되지라고 하다가 아 그건 이거 팔아야지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현재 테슬라와 이런 트위터를 어떻게 보면 이제는 하나의 기업으로 만들어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테슬라의 차를 타자마자 자율주행차 야 어디로 가죠? 우리 한국경제 이런 신문으로 가자라고 얘기를 하면 쭉 가고 시작하면서 이렇게 업무가 시작이 되는 하나의 플랫폼으로 만들 것 같고요. 네. 지금 현재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은 무슨 얘기가 나오고 있냐면 지금 뭐 최근에 지난달 말에 인수를 한다고 선언을 했고 그 다음 주에 야 절반 잘라라고 얘기를 했고 그러면서 비난을 엄청 많이 받았습니다. 바이든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이런 여러 가지 국제기구에서까지 너 이거 잘못하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머스크 나는 세계 넘버원 부자야 건들지 마 이거 그럼 내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네. 어떤 식으로 변할 것 같냐면 우리가 웹 2.0에서 이제 3.0으로 아마 지금 현재 머스크는 이런 트위터를 변화시킬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드릴 수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하면 웹 2.0은 우리가 중앙이 되어 있습니다. 중앙이 있고 여기서 여러 가지 이런 SNS 같은 게 있는 건데 웹 3.0은 반대입니다. 우리가 암호화폐 같은 경우가 얘기를 해드릴 수 있는데 탈중앙화입니다. 그러니까 네. 탈중앙화가 아닌 상태다라는 이런 얘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렇게 되면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또 머스크가 지금 현재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 그걸 지금 현재 아마 트위터를 통해서 또 한번 얘기가 나타나 줄 수 있지 않을까 한 단계 더 빠르게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머스크의 일일 것 같다라는 얘기 드리겠습니다. 네, 부장님이 코멘트 해주신 부분들을 생각을 했을 때는 테슬라 그래도 뭐 미래 계속해서 발전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는 거네요. 테슬라 같은 경우는 뭐 가장 먼저 지금 이제 선도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생각하셔야 되고 우리가 역사적으로 돈 많고 이런 회사들이 많이 있잖아. 그렇지만 가장 빠르게 가고 있는 건 테슬라입니다. 즉 속도가 정말 중요합니다. 앞으로 계속 그런데 테슬라가 여기 가 있으면 나머지 이런 완성차 업체들이 여기 있고요. 테슬라는 여기가 있을 거고 이렇게 가고 이렇게 해서 차이가 계속해서 벌어져 있고 우리 지금 현재 삼성전자가 계속해서 1위로 가고 있는 이유가 이 격차가 계속해서 유지하거나 아니면 추가적인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리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계속해서 아마 이슈들은 나타나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